두 사람이 야외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밥상과 함께 나동그라집니다. 중국 정저우에 불어닥친 국지성 돌풍의 위력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휴스턴엔 시속 170km의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극한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지구촌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시내가 허리케인급 강풍에 초토화됐습니다. 가로수는 맥없이 꺾였고 가옥은 외벽이 산산조각 나며 내부를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I hadn't seen a brick building fall down like that here, you know. 시속 170km를 넘는 강풍에 송전탑도 휘거나 쓰러지며 2,500개의 신호등이 멈추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약 1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으며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t was fierce, it was intense, it was quick, and most Houstonians didn't have time to place themselves out of harm's way.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엔 강력한 돌풍이 휩쓸고 갔습니다. 노상에서 식사하던 남성들은 식탁 아래 바닥 포장재가 뜯어지며 자신들을 덮치자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최고 시속 130km가 넘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현지 기상당국은 고온 기후에 의한 강풍이 계속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